보고싶다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죠?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추석 연휴가 지나갑니다. 내일이면은 추석 연휴 끝내고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 때면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부들은 차례 준비했죠. 손님들 맞이했죠. 각종 집안일을 하느라고 사실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갈 즈음이면 여기저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피로가 쌓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당한 운동으로 신체 리듬도 회복하시고요. 가족들은 또 고생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추석 쇠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보면 어떨까요? 김건모입니다. 가족.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의 채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는 좀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추석 연휴가 네.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첫 이틀은 좀 바빴다가 그 다음 또 푹 쉰 것 같아요. 네. 쉼을 가져서 오늘은 목소리도 한결 굉장히 여기 오는 것도 발걸음도 가볍고 몸도 네. 가볍고 예. 물론 이제 내일은 또 다시 출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기대돼요. 푹 네. 쉬고 나니까 출근하는 네. 게 기대됩니다. 왠지 그 쉼이란 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한번 계속 쉬지 않고 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데 한번 이렇게 푹 쉬다가 다시 시작하자니까 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행성에 굉장히 많이 네. 도움되죠. 네. 예. 뭐 달리기를 할 때 다시 좀 기운을 내서 출발선에 서는 듯한 느낌? 뭐 그런 걸 받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가을이니까 네. 가을을 만끽하면서 옛날에는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네. 이번에 그냥 조용히 사람 만나도 얘기를 덜 하고 조용히 지내니까 네. 아, 이번 추석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 며칠은 힐링 가지는 시간. 네.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힐링하는 시간입니다. 예. 근데 가끔 보면은 그 주부님들이 추석 연휴 보내시면서 사실 차례 지낼 때 친척들 막 같이 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코로나 끝났다고 또 다 모이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손님 접대하고 나고 또 누가 아우 인사드리러 갈게요 하고 그러다 보면 어영부영 어영부영 막 계속 손님 접대하면서 추석 연휴 보내신 분들 아이고 허리야 뭐 아이고 어깨야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네. 워낙 사교가 많은 분들 예, 예. 그런 분들은 당연히 평소에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고민되는 행복인데 네. 많은 사람 찾아오니까 힘들지만 저희 또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적어요. 물론 우리가 찾아가고 하는 거겠지만 예. 어머님 계실 때랑 안 계실 때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형제들도 몸이 그렇게 거동 옛날처럼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전화상으로 네. 네 해주셔서 옛날처럼 이렇게 모여서 오붓하니 이거는 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또 몸이 힘들지 않아서 네, 네. 좋은 것도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남자들이 부엌 일도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 세대만 해도 남자 들이 부엌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누가 더 많이 하나, 누가 적게 하나.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면 믿진 않는데 네. 일을 안 하시면 저기에서 놀고 여기는 빼빠지게 그냥 밥 다 돌아서면 또 다시 네, 밥. 돌아서면 또 점심 준비해야 맞아요. 되고. 또 밥.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먹고. 또 제가 아는 분들은 아침 식사도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긴 해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심하게 차려서 술상 벌리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 동포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요리도 잘하시더라고요. 중국 동포
그러니까 중국은 남자분들이 요리를 좀 잘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분들 중에서 그래도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약간 여자,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네, 생각을 네, 가지고 네. 있지만 조금 젊은, 예를 들어서 한 제가 볼 때 50대라도 거의 다 남자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더 맛있어요. 세상에. 남자분들이 하는 거가 네. 더 확실해서 그런지 아니면 양념을 팍팍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더 확실하게 맛있고 또 여자분들은 이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집안에 밥 그렇죠. 외에도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 남자들처럼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약해서 그런가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지 여자들이 하는 건 오히려 슴슴하고 건강식이 더 많고 남자들은 네. 약간 잘하신 분으로 식당에서 하는 그런 맛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막 칭찬해주면 더 잘하죠. 그렇죠. 칭찬이 뭐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만 칭찬은 남자들의 설거지까지 도와준다. 또 그런 말씀이 있군요. 예, 이 추석에 애쓰신 우리 주부님들께 진짜 가족들이 아이고 엄마 애썼어요. 당신 진짜 힘들었지 하면서 어깨라도 좀 주물러주고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면 어깨 주물지 않으셔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네요. 네. 예. 자, 이제 행복우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민성 학생 뜻깊은 추석 명절이란 글을 보내왔는데 전춘화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다. 해마다 추석이면 명절 분위기로 들끓는 우리 집이다. 올해는 추석을 맞아 할아버지 산소로 가게 되었다. 할아버지 산소는 도문에 있다. 우리는 정성 들여 준비한 물건들을 차에 싣고 도문으로 향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모신 일광산에 도착했다. 가을 단풍이 예쁘게 든 산은 한 폭이 수채화 같았다. 우리는 가지고 간 음식들을 보기 좋게 차려놓고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움을 달래기도 하였다. 또 그곳에서 간식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가정의 화목과 가족의 건강도 빌었다.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시원한 가을 바람에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대자연의 신비로움도 느껴보고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가족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감을 느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라는 나의 소원도 더욱 간절해졌다. 올해의 추석은 어느 때보다 더 뜻깊게 보낸 것 같았다. 네. 연길의 중앙소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최민성 군. 도문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서 제사 지내면서 정말 추석 뜻깊게 보냈네요. 글이 예. 상당히 짧은데 네. 눈앞에 일광산이 보이고 그렇죠. 그 아이가 이 5학년이면 요즘은 사실 이기적인 아이들도 많고 그렇죠. 산소보다는 쉬는 날에 네. 게임도 더 하고 이런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보게 되면 뭔가를 많이 느끼는 아이. 네. 그래서 부모님도 사실 이렇게 많이 잘 교육했으니까 아이가 일상생활을 또 기억도 하고 네. 사실 할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이 저희 아이 보니까 떨어져 사니까 맞아요. 많이 느끼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가정이 화목과 가족이 건강도 빌었다. 네. 너무 잘 키운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젓한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5학년, 사실 네. 5학년도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도시에서 곱게 자란 아이들은 5학년이면 딱 아기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춘기가 들어갈까 말까 말도 시키지 말라 막 이런 아이인데 의젓하고 많이 따라 배워야 된 아이입니다. 네. 예. 사실 성묘를 가는 게 이런 분위기를 가족 모두가 갖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어떤 추억도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누는 게 바로 우리 조상들에 대한 어떤 뭐 존경의 마음 이런 거 키워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 네. 저희 아버님 아직 묘소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이제 앞으로 안 살 가능성이 큰데 그럼 묘소를 어떻게 할까 하지 말까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머님은 나중에 우리가 불편할까 봐 근데 저는 있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추모할 곳이 있어야 형제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님도 날려버리고 어머님도 날려버리고 그럼 각자 아버님 어머니를 기르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가정의 화목도 필요하지만 우리 뒤에 있는 자식들 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흩어져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사는 지역이 너무 다르게 살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명절마다 꼬박꼬박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있어야 네. 모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글 보면서 아, 아버님은 산소로 꼭 저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렇게 산소라는 게 어떤 구심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드라마를 보면 제가 부러웠던 네. 게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저희들 막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 가서 멍하니 산에 가서 보는데 산소가 있으면 네. 그 자리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도 뭔가 이렇게 힐링이 되는데 네. 그런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바다 보고 산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가끔 이제 산소가 있는 집안 보면 네. 아 정말 좋다 부럽다 네. 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산소를 곱게 단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게 그 조상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네. 어떤 최소한의 도덕적인 행동 같아서 저도 산소는 있는 게 좋긴 한데 이 땅이 좀 좋으니까 관리하기도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그 문화를 하면서 유적지 다니다 보니까 네. 가문에 있는 산소 이전에 몰랐는데 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꽤 유명한 그 가문인데 자기는 어디 가면 그 집안에 산소를 본대요. 네. 그러면서 후손을 알게 된다. 산소가 막 지저분하고 말 잘 안 하면 아 후손들이 화목하지 않구나 네. 아니면 후손들이 삶이 좀 너무 힘들구나 아, 그렇죠. 이거를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네. 산소를 잘 정돈하는 그런 집 보면 후손들이 화목하기도 하고 이걸 누군가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럼요. 문제거든요. 예. 아 그걸 보면서 다음에 보면 저도 이제 산소를 유심히 보죠. 예, 우리 최민성 학생. 추석 때 아주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다음에는 한식이나 이때 되면 우리 산소 언제 갑니까? 하고 오히려 먼저 묻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아버님이 이제 나이 드실 때는 아 당연히 그 산소. 저는 가끔 보면 일본에서 보면 이 비석 같은 거 하나만 안에 여러 그 가치들과 땅이 좁으니까 예. 근데 앞으로 아마 저희들도 땅을 계속 넓힐 수가 없어서 맞아요. 그것도 한 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땅이 있는 가문 보면 몇 대 이렇게 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3대 이상은 잘 모르는데 네. 있으면 한 번씩 가서 듣고 그럼 또 구두로 다음에 세대를 알려주고 저도 이제 무조건 화장해서 날리려고 했는데 산소에 묻혀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납골당에 이렇게 다 모셔놨거든요. 아, 그리고 네. 이제 추석 때나 이럴 때 가서 늘 가족들이 같이 가니까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얘기도 나누고 추억도 나누면서 참 시간이 뭐 좀 가슴이 약간 저릿하지만 행복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날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슬프기도 하지만 또 좋은 생각을 많이 그럼요.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네, 좋습니다. 네, 추석은 참 여러모로 정말 명절다운 명절입니다. 가족이 명절이죠. 예. 전영희의 소리로 듣겠습니다. 추석.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의 채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길림성 훈춘시 문유빈 학생 아빠의 한복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합니다. 2017년 3월 18일 그날은 고모의 결혼식 날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을 곱게 했다. 그리고 한복까지 차려입었다. 엄마가 나를 보더니 감탄하셨다. 아이고, 한복 입으니까 내 새끼 정말 이쁘네. 그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한복보다 더 이쁜 옷은 있는 것 같지 않구나. 정말 이쁘구나. 아빠도 한마디 하셨다. 엄마를 쳐다보던 나의 눈도 반짝반짝 빛났다. 엄마 역시 한복을 차려입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엄마는 옷장에서 남동생 유찬이의 한복도 꺼냈다. 유찬이에게 한복을 다 입히고 엄마는 아빠를 불렀다. 아, 여보, 여보, 우리 셀카 사진 한 장 찍어요. 찰칵 하고 핸드폰 화면에 우리 네 식구의 다정한 모습이 박혔다. 나와 엄마는 커플로 노랑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었고 유찬이는 미색 저고리에 남색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남동생 유찬이의 한복이 유난히 멋져 보였다. 소매 끝에 번들번들하는 진분홍 비단을 덧댄 것도 고급스러웠고 왼쪽 가슴과 오른쪽 어깨에 황제들 옷에 박혀있는 황금색 도안이 새겨져 있는 것도 참 멋스러워 보였다. 헌데 아빠만 검은 양복 입은 것이 좀 그랬다. 아빠, 아빠는 왜 한복 안 입었어? 세 살 난 동생 유찬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참새처럼 짹짹거렸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아빠가 한복 입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아빠도 한복 사 입으세요. 예, 한복이 뭐 껌값인 줄 아니? 이렇게 대답하는 엄마의 얼굴이 조금 흐려진다. 그래도 엄마, 우리 다 한복 입었는데. 나는 말끝을 흐리며 엄마 눈치를 보았다. 요즘 돈 얘기만 나오면 엄마 얼굴이 저렇게 흐려진다. 그래서 나는 하려던 말을 도로 삼키고 속으로 생각을 했다. 아, 내가 글쓰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색에 나가서 상을 타면 상금으로 꼭 아빠한테 한복을 사드려야겠다. 명절이나 결혼식 같은 때 자주 입는 한복인데 아빠만 쏙 빼놓을 순 없잖아. 그런데 나의 이 생각은 아직도 현실로 되지 못했다. 지난 9월 18일 도문에서 있은 국제 청소년 시화전에서 우리말로 쓴 지우개라는 내 시가 부상으로 뽑혀서 상금 500원을 탔을 때 나는 그 상금을 가지고 엄마를 졸랐다. 엄마, 엄마 이 돈으로 아빠 한복 한벌 사자. 엄마와 함께 한복 매대를 다 돌아보았는데 그 돈으로는 아빠 한복을 살 수가 없었다. 유빈아, 고집부리지 말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 탄 상금인데 내게 필요한 걸로 하나 사서 기념으로 남겨. 아, 싫어. 나는 그 돈을 돼지 저금통에 넣었다. 다음에 또 상을 타면 보태서 아빠 한복을 멋진 걸로 살 수 있을 거야. 문유빈, 화이팅! 아우, 기특해요. 대단한 아이네요. 네. 글짓기해서 받은 상금으로 이제 아빠 한복을 구입해주고 싶었는데 500위안으로는 모자라죠? 그렇죠. 10만 원도 네.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3학년 아이잖아요. 네. 3학년 아이들이 돈을 타면 사고 싶은 것들이 꽤 많을 건데. 그럼요. 우선 자기 거 뭔가를 사고 싶은 생각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일부만 뭐 아빠 엄마 선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전체를 다 내놓고 이제 그 아빠한테 한복을 사 입 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네. 효심인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예, 한복이 사실 좀 비싸긴 비싸죠. 합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저렴한 한복이라도 거의 한 천 위엔 정도니까 20만 원 정도는 가거든요. 네. 그래서 10만 원 아마 9만 원 정도는 대여값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남자 한복은 여자 한복처럼 뭐 많아서 저렴한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또 상을 타서 적금해서 아빠한테 한복을 사드리겠다. 빨리 글쓰기 경색이 많아야겠네요. 예, 아니면 한복 같은 거 어떤 행사 때 빌려 입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지금은 행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이 집은 뭐 명절이나 추석이나 그 춘절 때 항상 제사를 차리니까 이 한복은 또 행사 한복과 다르게 그냥 고유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한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렇죠. 네. 이왕이면 엄마 또 아들 딸 입었는데 아빠까지 같이 입으시면 멋지잖아요. 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머님도 보면 정말 알뜰살뜰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애를 두 명을 키우는 게 요즘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풀어놓고 자라라 이게 아니라 나가는 돈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어머님도 사실 이 돈 관련해서는 정말 민감할 수 있죠. 네. 그러서 나 이렇게 효도 있는 딸 키워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딸이 최고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우리 동포분들 보니까 뭐 결혼식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한복들을 참 즐겨 입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부러 한복 팀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이제 저희 언니도 결혼할 때 보니까 도시에서 결혼하면 사실 한복을 잘 안 입잖아요. 그렇지만 한 40, 50대 분들은 한복을 다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좀 더 연세 있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한복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고 또 전문 한복 입는 그런 무용팀이 있습니다.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결혼식 오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 초청해 노래하는데 저희는 친척끼리 일반 사람들 오는 것을 좀 부족하지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들 그냥 즐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족들 팀 보거나 소수민족 저희는 이제 조선족 분들이니까 더 재밌어서 어떤 분들 오면 안 가려고 합니다. 네. 결혼식 때 같은 데는 특별히 또 한복 입으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확 돋궈주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복이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이게 한복이 가격 차이를 떠나서 한복을 입게 되면 점잖게 걸어다니고 이 머리나 이거 다 이렇게 올리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특별히 한복을 입게 되면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화장도 싹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춤도 요란스러운 춤이 아니잖아요. 근데 흥겹고 해서 또 이제 이 안에서 같이 전체 다 춤 잘 추도 못한 따라할 수 있으니까 화합이 되어서 저는 결혼식이나 이제 그 생신 때 가면 그걸 이제 기다립니다. 보통 결혼식 때 한복 입으신 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면 앞줄에 쫙 서시잖아요. 맞아요. 그거 나중에 사진으로 보면 얼마나 예쁜지. 그렇죠. 요즘은 다 각자 예쁘게 하고 오는데 한복은 아예 이제 그 무대 효과를 보니까 한복 입은 분들 보면 얼굴보다 옷 때문에 다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의 한복은 정말 그 한족이나 이런 다른 민족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쁘다고. 그 중국의 전통 복장은 이 체형이 안 좋으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좀 타이트하고 드러내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어떤 호불호 거든요. 어떤 사람은 입으면 정말 안 예뻐. 어떤 사람은 정말 예뻐요. 근데 한복은 정말 웬만한 사람이 입어도 뚱뚱해도 예쁘고 날씬해도 예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로운 옷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예, 한복 즐겨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송소희의 노래 아름다운 나라 들으면서요. 전춘화 교수님하고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아시아 최대 만화축제에서 K-애니메이션 그리고 K-컬처를 알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예, 주카자탄 한국문화원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아스탄에서 열린 코믹콘에서 한국 홍보관을 열고 카자흐스탄 만화 팬들에게 K-애니메이션과 K-컬처를 알렸습니다. 코믹콘은 전 세계에 걸쳐 열리는 대규모 국제 만화 박람회이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2019년 수도 아스탄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재개된 행사 이후에 이제 반가움이 아주 더했는데요. 이번 아스타나 코믹콘에서는 세계 150여 명의 작가들이 참가를 해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문화원은 아리랑 국제방송 해외 방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반지의 비밀이기, 키오카 등 10개 한국 애니메이션을 팝아시아 존에서 소개했습니다. 팝아시아 존이란 코믹콘 행사장 내에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곳으로 문화원은 한국 홍보관을 설치하여 애니메이션 상영, 캐릭터, 포토존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SNS 인증샷 업로드 이벤트를 진행하여 아리랑 TV 지원 물품인 캐릭터 USB를 기념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코믹콘 주최측은 16일을 한국 문화의 날로 지정을 해줬는데요. 네. K-POP, 랜덤댄스, K-드라마 퀴즈 등 한국 문화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한국 문화를 함께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컫는 파미르 고원에도 한류 열풍이 아주 뜨겁다면서요? 파미르 고원의 나라 타지키스탄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은 수도 두샨베, 두샨베시와 공동으로 2023 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타지키스탄 정부와 두샨베시의 고위인사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및 외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한국의 전통 현대 공연, 전통과 현대 공연, 그리고 한식과 전통 놀이 소개, 그리고 우리의 한방, 양방거리 봉사와 기업 홍보까지 대해져가지고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타지키스탄 국민 한 만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15년 유라시아 김선특급 열차 행사에 일반 국민 자격으로 참여를 했던 이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공연을 주도를 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처음으로 아이돌 그룹 그린포드가 특별 초청돼서 K-POP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네. 경상북도와 중앙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 중소기업 1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제품을 홍보했고 또 타지키스탄 이를 통해서 타지키스탄 시장 진출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떡볶이, 또 당뇨리 등 한식 판매 부스에서는 아주 인파가 아주 많이 몰렸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타지키스탄 현지의 가이유르 그룹, 그리고 경상북도 유라시아 진흥협회 GSW사, 그리고 한 타지키스탄 경제교류협회를 비롯해서 한 20여 개 또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파미르 고원을 포함한 고산지대인 타지키스탄에는 작년에 한국 대사관이 개설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역의 소식 함께 들었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 새학기 맞으면서 한국어 또 한국 문화 수업을 시작했다고요? 사할린 한국교육원은 올해 12월에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교육원은 그동안 특히 한국어 강좌를 개최하는 데 진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통 그 4월에 새학기가 시작되지만 러시아에서는 지난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사할린 한국교육원도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 반 두 개 반을 포함한 전체 강좌 수는 16개이고 수강 신청장은 232명입니다. 이번에 한국어 강좌는 입문, 초급, 중급반 3단계로 평선되었는데요. 입문반 흐망자는 지원자가 넘쳐서 모두 수용할 수가 없었으나 중급반 두 개 반은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수강생 최고령자는 한국어 입문반에 지원한 71세의 그 전경수 씨이고 최용서자는 역시 한국어 입문반에 지원한 14살의 나카야마 건산진 외 12명입니다. 참고로 사할린 한국교육원 한국어 강좌는 14살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12월에 개원 30주년을 맞게 되는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 이 한국어 강좌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계속 교육을 해왔는데요. 올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을 시작했는데 한국 문화반 두 개 반을 포함한 전체 강좌 수가 16개고요. 수강 신청자는 232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어 입문반 희망자가 지원자가 넘쳐서요. 모두 수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수강생 중에 최고령자는 한국어 입문반에 지원한 71세 되신 전경구 씨, 그리고 최연소자는 역시 한국어 입문반에 지원한 나카야마 콘스탄틴 14세라고 합니다. 14살 이상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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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당. 삼겹살. 삼겹살 굽는 소리. 내가 하나 써줄게. 자. 아. 어때? 맛있지? 오랜만에 삼겹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돼지가 돼지를 먹네. 안 먹어. 다이어트 할 거야. 장난이야, 장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도 돼, 내일부터. 나 그럼 오늘은 마음껏 먹는다. 그럼. 자, 이것도 올려서 먹어. 자. 나 이거 생으론 안 먹잖아. 어?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냄새 나잖아. 이거 먹으면 입에서 냄새 엄청나. 너 한국 사람 맞아? 이거를 안 먹어? 난 생으로 안 먹고 구워 먹지. 구워야겠다. 불판에 이거. 그걸 다 구우면 어떡해? 진짜 팍같이 못 먹겠네. 구워 먹으면 훨씬 맛있어. 오빠도 앞으로는 생으로 먹지 말고 구워 먹어. 싫어. 난 이거 생으로 먹을 거야. 나는 생으로 먹는 게 좋아. 오빤 생 이것을 너무 좋아해. 혹시 이거 먹고 인간 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약간 그렇지 않나? 농담이야, 농담. 농담할 게 따로 있지. 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이거 먹고 기분 풀어. 자, 쉬죠. 삼겹살에다 오빠 좋아하는 생 이건 많이 넣었어. 자, 어때? 맛있어, 맛있어. 역시 삼겹살에는 이것을 생으로 넣어서 탁 먹어야 최고야. 오빠, 이것 사랑을 누가 말리겠어. 내가 다시 말하지만 절대 이따 키스는 하지 마. 여자친구와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것을 구워 먹느냐 생으로 먹느냐로 의견 차이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이것은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어떻게 해 먹어도 다 맛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 극동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양념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이것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일해 백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군 신화에도 이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이것을 주면서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을 버티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런데 현지 같은 호랑이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쳤고 저 같은 곰은 100일 동안 이것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됐다고 하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단군 신화는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에 관한 신화인데요. 이 신화에 보면 곰이 100일 동안 쑥과 이것을 먹고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마늘, 2번 하늘, 3번 마누라?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생으로 먹기도 하고요. 또 구워 먹기도 하고 장아찌로도 담가 먹고 있습니다. 또 뭐 김치는 물론이고 반찬을 할 때 이것이 거의 빠지지 않죠. 이것을 안 넣으면 한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음식에 빠지지 않는 양념입니다. 이것은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알싸한 맛, 그리고 향,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로 해소는 물론이고요. 살균 작용, 항암 효과, 면역력 강화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드실까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 또 나만의 건강 지키기에 대해서 행복의 채통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의 채통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추석 얘기도 나눠봤고 그전에는 이제 김경천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경천 장군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김경천 장군은 일단 우리 한국인으로서 참 드물게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분입니다. 네. 1904년에 우리나라에서 50명의 유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냈을 때 그 유학생으로 뽑혀서 거기에서 일본 동경에 있는 육군중앙유년학교부터 나와서 육군사관학교까지, 그리고 그분은 평생 나폴레옹과 이순신 장군을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군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싶다, 이 다짐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을 귀감으로 삼아서 군인의 길을 걸었으며 일본에서는 일본 육군 중위, 기마병 중위였는데 이분이 그 늘 조국 독립의 뜻을 두고는 있었습니다. 그분 일기에 보면은 이미 1909년에 일본에서 군인으로서 대양훈련할 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그 뉴스를 듣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아 위대하다, 우리에게도 사람이 있구나, 이런 그 기록들을 보면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늘 뜻을 갖고 있었는데 기회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1919년에 3월 1일 서울에서 3일 만세 운동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고 육사 3년 후배인 지청천을 데리고 그해 6월에 만주로 이렇게 비밀리에 망명을 했고 거기에 있는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다가 그해 9월에 연해주로 넘어가서 정말 그분은 목숨을 바쳐가며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헌신해가면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우리 유민을 괴롭히는 마저, 그리고 일본군,
그리고 일본군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침략해오는 러시아 백군들과 수없이 싸워서 우리 민족들을 지키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의 특징은 이분이 기마병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늘 백마를 타고 경사대를 지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해방되니까 북한에서 이 김일성이 내가 그 백마를 탄 내가 그 김장군이었다. 그래서 아. 예 그렇게 했던 그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알려졌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전설적이고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에도 당시에 그 동아일보 신문을 통해서 김경천 장군의 이 항일 무장투쟁 행적이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5년에 남북이 분단되고 소련 측은 우리하고 아주 이제 멀어지고 이러면서 그분의 이 독립운동 행적이 아주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것이죠. 네.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경천 장군 특별전에 어떤 자료들이 전시가 되고 있나요? 예, 이제 우리 역사유물 전시관에는 사실은 장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한쪽 벽면에 김경천 장군의 그 어떤 사진들 일부와 또 그분들이 그분의 어떤 행적이 드러나는 이 문서 같은 거 네. 예를 들어서 김경천 장군 사후에 이제 소련이 개방이 되면서 가족들이 김경천 장군의 그 어떤 그분이 언제 어떻게 사망하셨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네. 그쪽의 관계 기관에 이렇게 공문으로 그러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보내고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이런 공문서들 그리고 이제 관련 책들 또 가족들이 이렇게 그 자식들의 어떤 증언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러시아어로 책자를 낸 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김경천 장군이 직접 썼던 뭐 기록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우연히 김경천 장군의 일기 복사본을 가진 분을 만나서 이 책으로 좀 내시라 뭐 이런 얘기 들으셨다고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필사본도 전시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전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네. 원본은 이제 가족들께서 소장하고 계시고 이게 복사본은 이제 제가 2012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네. 그때 책을 냈으니까 2011년 한 12년 전에 거기 받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예. 김경천 장군이 쓰니 경천아일로 그 노트 크기가 A4 용지보다 살짝 큽니다. 네. 그래서 A4 이 복사 용지에도 가에 있는 여백의 이 부분들이 잘려나가서 사실은 좀 불완전했거든요. 네. 그런데 2012년에 어떤 방송사와 함께 거기를 찾아가서 직접 그것을 정교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스캐너는 이제 없어서 사진으로 정교하게 찍어가지고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영인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김경천 장군이 전투 중에 기록한 경천아일록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제 김경천 장군은 일본에서 그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 기록에 기록을 늘 꼼꼼히 하시는 분이라 네. 일기도 그렇고 정말 꼼꼼히 이렇게 기록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방법이 무장투쟁도 있고 만세운동도 있고 계몽운동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또 기록으로 남겨서 투쟁하는 게 있거든요. 이분은 참 기록으로도 이렇게 남겨서 투쟁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많은 것을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만은 1919년에 만주로 망명하면서 서울에 남겨뒀던 그 일기나 기록, 그 기록물이 다 분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1919년에 망명하면서 그때부터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1919년까지 그분의 태어나서부터 19년까지는 이제 수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뒤로부터는 일기 형식으로 1925년까지 수시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록을 남겨서 수기와 일기가 모아져 있는 이 기록물이 경천아 일록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돼 있다면서요? 예, 이것은 이제 제가 먼저 그게 아주 그 전투 중에 이렇게 쓴 일기가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필이라 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그 읽기가 어렵고 또 국한문 혼용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어서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그걸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 현대 한국어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했고요. 예. 고려인 지인을 지켜서 그걸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그 기록물들은 심지어 김경천 장군의 직계 후손일지라도 한국어로 기록이 되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러시아어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러시아어 기록이 꼭 필요했는데 제가 또 고려인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이번에 현대 한국어 번역본, 탈초본, 러시아어본 그리고 영인본까지 이렇게 합본으로 네. 책을 냈습니다. 아, 가족 사진도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예, 가족 사진은 참 그래도 다행히 남아있는 게 김경천 장군의 부친 그리고 김경천 장군 누이 동생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오래전에 찍은 그리고 그 자식들 이렇게 해서 세대를 그 두루 볼 수 있고 또 김경천 장군이 스탈린 정권에 탄압받아서 체포돼 있을 때 체포돼 가지고 찍었던 증명사진들 이런 것들이 네. 있어서 정말 그때 그 사실은 그 기록물이 참 남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예. 그래도 사진이 아주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그 지점들의 사진은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김경천 장군 특별전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하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탁이 불러주는 찐이야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파 여러분 고맙습니다.